잠깐이면 괜찮겠지? 덕분에 살았어. 그 와중 이 토렐리? 그 벌거스는 네가 채굴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 그 시설 밑에 급히 지어진 듯한 구조. 일단 작전 절차가 좀 필요하지만 그럼 움직이자. 확실히 다중 보안 장치 양자 분리막은 내 아르케로도 뚫을 수 없지. 머리 좀 쓰셨네. 기계 대가리들. 출력 벌거스 접근 중. 전투에 주의하라. 전술목표 달성. 적 보안 신호 차단. 임무 완료. 다중 보안 장치를 확보하려면 불멸의 군단 특유의 인증 패턴이 필요해. 상태가 양호한 샘플을 모아 보급함에 넣어. 그럼 알비온에서 샘플을 분석하고 보안 인증이 필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전달해줄 거야. 장전 중이다.
수고했다고 고백해. 수고했어. 표적 정보 전달. 기지 전력망 무력화. 전력을 차단하는 건 보안 장치를 뚫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격이 시작됐으니 발전기 보호를 담당하는 기술 유닛이 나타날 겁니다. 그 개체한테 퓨즈 파츠가 있으니 퓨즈를 이용해 발전기 회로를 태워버리십시오. 장치 전력 감소 중. 남은 발전기 두 개로 확인. 마지막 발전기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배승자.
화병 약, 전력 시설 집중 배치, 고화력 유닛 전소, 계승자 막아야 한다. 영역 완수하라. 전력 공급 차단. 자중 보안 장치 유지력 상실 중. 전술 목표 달성으로 임무 중계를 종료합니다. 손 비켜줄래? 벌거스 추가 병력 포착. 내부 시설 제레미가 파괴한 것으로 확인. 장전 중이다. 추가 병력 계속 접근 중. 확실히 병영다운 규모군요. 미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포위당했을 겁니다. 병력 전개. 통제권을 회복하라. 거의 다 왔습니다, 계승자.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병력 시설. 복구 불능. 방어 실패. 성공입니다, 계승자. 임무 중계 종료. 여기는 샤르. 벌거스 다중보안 해제에 성공했다. 철의 심장 발굴지 조사를 위해 전원 내외치로 집결 바란다. 집결? 놀고 있네. 난 슬슬 빠지고 싶은데, 샤렌. 뭐라고?
있건만. 다들 까먹었나 본데 지금부턴 안내자와 게다가 지원으로 빠지란 말은 사령부에는 보고하고 싶은 대로 아니지. 누가 내 비밀 작전을 뭐 그건 나... 샤넨, 명령을 내려주시면 제가 추적을 놔둬. 제레미의 아르케는 계승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와 연동될 대상은 내가 난 그 기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 만약 기준을 바꿀 수 있어. 인간의 마음은 어렵군요.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시간을 빼 당신들이 노력해준 만큼. 계승자, 먼저 출발하십시오. 샤레는 아르케 과사용으로 의체가 손상됐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친구 실력 봤잖아. 빨리 응급실이나 부탁해. 이곳이 선각자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던 철의 신장 발굴지군이요. 당신들도 알겠지만 철의 신장은 잉그리스로 건너온 미지의 존재, 설계자가 처음 발견했어요. 그 신장은 내 창조주이자 계승자들의 조상 선각자가 물려받았고요. 무슨 이유에서 선각자들이 철의 신장을 모두 숨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만들어준 목적은 당신들을 철의 신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선 철의 신장을 찾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요. 계승자, 가까운 곳에서 비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관측되고 있어요. 이건 철의 신장이 발굴됐던 흔적이에요. 철의 신장 미세입자 확인, 손상 시스템 복구를 위한 비상복원 프로토콜 가동. 계승자, 발굴 흔적에 남아있던 철의 신장 원소를 획득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런, 이곳은 단순한 발굴 현장이 아니었군요. 다음 단계는 양자 모노리스라는 선각자 정보 처리 장치에 접촉하는 거였어요. 그 장치에 철의 신장 미세입자인 시뮬레이션 된 복원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그곳으로 안내할게요. 계승자, 양자 모노리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권한 인증을 받아야 해요. 손상된 건 내 시스템과 기억이나 권한은 남아있을 거예요.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벌거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책임자, 핵심 사상의 도달. 핵심 사상의 도달. 고위험 단계까지 접근. 시설 폐쇄 절차 개시. 계승자, 곳곳에서 진입로가 차단되고 있어요. 내가 최대한 길을 찾아보겠지만 기동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동에 주의해요. 그대로 알려주지.
이곳에서 철의 심장을 활용한 수많은 실험이 진행됐을 거예요. 비상 복원 프로토콜도 그중 하나겠죠. 이제 이곳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불녀의 군단장, 아무님의 명령을 이행한다. 아무? 계승자, 일단 저 벌거스를 제거하고 양자 모노리스에 접촉해야 해요. 부탁해요. 시작한다.
계승자, 비록 벌거스가 먼저 손을 댔지만 비상복원 프로토콜을 통해 내 핵심 기능 중 하나를 복구했어요. 마침내 철의 심장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